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니까 이 직접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반성도 하고, 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 더 좋아져야지, 개선도 하기도 하고, 아 이건 오해했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뭡니까?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회사가 진부해지고 인재들이 떠나가는 독립변수, 그 원인 요소가 뭐냐? 직원들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 안 되죠. 경영자가 이렇게 피터의 법칙을 극복하고, 피터의 법칙을 극복한다기보다는 활용하는 거죠. 아하, 내 무능이 드러났네. 새로운 역할로 이동해야겠네를 알라는 이야기거든요. 피터의 법칙은 그 이야기입니다. 사장학 개론 주간조선을 보니까 김승호 회장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 자,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자, 댓글창에 정인교 대표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팀장, 과장 돼도 여전히 실무를 놓지 못하는 리더들이 변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실무를 놓지 못하는 팀장이 있다 그러면 팀원은 죽어나는 거예요. 팀원의 성장 공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자 여러분들 느끼시죠?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누구라고요? 경영자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경영자가 직원 수가 5명, 10명, 15명, 경우에 따라서 100명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실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직원의 공간이 없어지고,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좁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좁아! 그러면 이탈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김성호 회장님의 망해가는 징조 12가지. 정치인이나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키우고 싶어 할 때. 아, 이거 조금 먼 이야기네요. 예, 이거 좀 뭐 우리 멀어요, 솔직히. 이거 멀어요. 하급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나 업무 확인이 눈에 크게 띄게 줄어들 때. 아, 방치, 이런 이야기예요. 사장이 어디 있는지 직원들이 자주 모를 때. 아, 요거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속 찔립니다. 예, 몇 개 체크되는지 보세요. 고급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 자동차, 정원수 등과 같은 것에 빠질 때. 아하, 요거 좀 있죠. 여러분 좀 있습니다. 연예인, 정부 고위 관료, 정치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 아, 이 김성호 회장님 인사이트 있는 분이에요. 사장 주변에 새로 사귄 친구들이 안내도 받지 않고 회사를 들락거릴 때. 그렇죠. 네, 직원들, 저 사람 누구야? 아이고, 사장님 친구래? 내버려둬. 아, 벌써. 그러면 사장님 마음대로 하는 곳이네. 뭐 이리 됩니다. 사장이 사장직을 전문 경영인으로 대신하고 회장이나 다른 타이틀을 모으러 다닐 때. 이 모으러의 포커스가 있네요. 협회장, 네, 단장, 단장, 협회장, 뭐 아무튼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좋죠. 그런데 네, 안 돌보면 그때부터 문제라는 거죠. 신문이나 잡지를 팔짱에 끼고 찍은 사진이 나오거나 방송 출연이 잦아질 때, 경쟁사들을 얕보고 공공연히 무시할 때, 가족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들어오고 임원 자리에 측근들이 가득 찰 때, 과식과 폭식하는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할 때, 기부금액 늘어나고 상패와 위촉장이 한쪽 병에 넘었을 때. 12가지인데 예, 찔리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제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아이고 부럽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더 많으실 거예요. 살짝 규모가 큰 회사들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저는 제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이렇게 피터의 법칙에 빠져있다고 느낄 때 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기업을 실패하게 만드는 6가지 잘못, 주간조선 기사인 거고요. 스캇 퍼론이 아티클에서 한 말입니다. 유망한 기업을 실패하게 만드는 6가지 잘못. 1번, 경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터의 법칙에 내가 빠져있지 않는가 잘 보시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과학으로부터만 배운다. 성공의 공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타겟 고객을 잘못 이해한다. 매니아의 마술 같은 스토리텔링에 속아 넘어간다. 업계의 지각 변동에 적응하지 못한다. 회사 운영에서 물리적, 정서적으로 소외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망한 기업의 경영자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때 회사는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재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하락세에 들어가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이 사람은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은 떠나가고, 이 사람은 떠나줬어도 아쉬울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 안 떠나요. 직원들이 회사를 싫어하고 떠난다. 경영진이 문제다. 개인의 성장이 없다. 경영진이 문제인 세 가지 이유. 전략 방향이 모호하다. 고집이 세고 탑다운이다. 의사결정이 빨리 안 된다.
전략이 없다. 소통이 안 된다. 제품팀보다 뛰어나다. 개인의 성장이 없다. 직원을 왜 성장시켜야 돼? 직원 성장에 쓸 여력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필요를 못 느끼거나 정리가 안 된다. 조직의 기준과 지침이 없다. 피드백이 안 쌓인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이 회사에 있으면 내 커리어 망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떠나야 돼, 회사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나야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어때요? 아이고, 이 회사에 있으면 제가 좀 성장이 더뎌서 조금 더 이렇게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 말 듣는 것보다는, 이 말 듣는 것보다는 이 회사에 있으면 저는 체력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성장하는 거 좋고 빡세게 일하는 게 좋은데 저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기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겠습니다. 두 가지 말 다 경영자에게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직원 아파서 떠나겠다, 너무 힘들어서 떠나겠다 이 말이나 아이고 너무 진부해서 떠나겠습니다, 다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이야기 들어야 한다. 그럼 어떤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너무 벅차서 떠나겠습니다 이야기가 아이고 여기 있으면 나 물경력 될 것 같아서 떠납니다 이 이야기보단 낫다고요. 또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벅차야 실력 없는 사람이 떠나게 되죠. 좀 벅차야 실력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캐파가 괜찮으니까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재들이 떠나는 것이 회사가 진보화되고 하락기로 들어가는 첫 번째 징조다. 자플래닛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만약 이 기업을 떠나시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세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최근에도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만 비슷합니다. 가장 높은 게 2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1번 금전적 보상 부족. 연봉 때문에 떠나는 것이 1번이에요. 사람들은 급여가 뭐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옆에를 보세요. 17% 수준에서 계속 옆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불명확한 비전입니다. 연봉 때문에 떠나죠. 직장 생활에서 돈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21% 수준이고 17% 수준에서 뭐예요? 불명확한 비전이에요. 회사의 경영자가 우리는 미래에 이런 모습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솔직히 제가 좀 쌩한 이야기입니다만 비전 제시하는데 돈 듭니까? 비전 제시하는데 무슨 뭐 투자금 들어갑니까? 솔직히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을 일치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 안 해가지고 17%의 인재를 그 비율로 떠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꾸며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그 다음입니다. 15%로 늘었어요. 과중한 업무 역시 15%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보라색이 뭐예요? 11% 수준. 자기 발전에 대한 기회가 없기 때문. 이게 10% 이상 드립니다. 보세요. 금전적 보상 부족, 불명확한 비전, 경영진에 대한 불신, 과중한 업무, 자기 발전에 대한 기회 부족.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회사의 성장과 직결되잖아요.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근본 원인이 뭐냐? 경영진의 실력이에요. 회사를 평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1번 승진 기회 및 가능성, 2번 복지 및 급여, 3번 업무와 삶의 균형, 4번 사내 문화, 그리고 5번이 뭡니까? 경영진이에요. 그래서 자플래닛에 뭔가 댓글을 적으려 그러면 이 5개에 대해서요 1, 2, 3, 4, 5 측정하게 돼 있어요.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서 해보지는 마세요. 들어가서 해보지는 마시고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경영진. 게다가 후기를 남길 때에도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 대부분은 자플래닛 서비스를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퇴사하면 자플래닛 거의 다 들어간다. 왜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새롭게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평을 보고 싶거든요. 그 평을 보려면 댓글 3개 써야 됩니다. 댓글 3개 써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으로 플랫폼이 돌아가게 되는 건데 거기다 뭐 쓴다고요? 경영진에 대한 평가 적고 경영진에 바라는 점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니까 이 직접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반성도 하고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더 좋아져야지 개선도 하기도 하고 이건 오해했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뭡니까?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회사가 진부해지고 인재들이 떠나가는 독립변수 그 원인 요소가 뭐냐? 경영자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
건강한 조직의 특성이 있죠. 건강한 조직. 이게 메커니즘이 아니라 올게니즘 조직이 돼야 됩니다. 조직이 기계장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유기체적이 돼야 됩니다. 기계장치는 한쪽이 고장난다고 해서 다른 쪽이 그 고장난 기능을 대체해 주지를 않죠.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해서 엑셀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역할을 대체한다거나 뭐 뒤에 시트가 엔진이 가서 뭐 브레이크를 잡아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기체, 즉 생명체는 어때요? 요즘 지금 프랑스에서 패럴림픽 하고 있죠. 아니 다리가 팔 하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쪽 팔 하나가 이쪽을 대체해 주고요.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럼 물구나무 서서라도 합니다. 이게 유기체거든요. 건강한 조직은 기계장치, 즉 메커니즘이 아니라 유기체, 즉 올게니즘이 된단 말이죠. 건강한 조직, 육체적으로 건강하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한 조직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죠. 자, 이 새끼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가 이 아주 멋진 어른 독수리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합니까? 상상하죠. 뭐만 필요해요? 양분과 시간이 있으면 이 새끼 독수리 안에는 이 어른 독수리가 되기 위한 DNA가 다 있습니다. 이 DNA가 있어요. DNA 안에 어른 독수리가 되는 모든 설계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양분이 들어가면 어른 독수리가 됩니다. 이 새끼 독수리를 만나고 한 10년 지났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봐요. 이 이미지를 상상해요. 그런데 자, 요 레이, 요 자동차, 요 자동차가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양분, 네, 기름도 넣어주고 엔진 오일도 넣어주면 G90 제네시스로 바뀝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DNA가 없잖아요. 성장에 대한 설계도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레이를 내가 놔뒀어요. 우리 집 뒷골목에다 놔두고 미국 가서 10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고개를 들어서 뭘 봐요? 제네시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레이예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오히려 진부해져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직의 DNA가 뭐예요?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앞선 세대의 필리얼 1, F1으로부터 F2에게 뭐가 전수가 돼요? DNA가 전수가 됩니다.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얘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기업의 설계도가 뭡니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기업의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와의 DNA대로 조직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작은 조직이지만 그 조직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가 있어요. 작은 독수리, 새끼 독수리지만 이 안에 어른 독수리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얘는 5년 지나면은 눈이 어떤 모습일 거다, 코가 어떤 모습일 거다, 날개가 어떤 모습일 거다, 다 있어요. 이의 행동 패턴은 어떨 것이다, 다 있어요. 그런데 레이 자동차에는 없단 말이죠. 기업이 뭐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 한다 하더라도 경영자가 이 안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경차는 계속해서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나도 경차는 경차로 끝나지 G90이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설계도인 DNA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의 경우는 새끼 독수리가 어른 독수리로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조직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친화적이고 지원하는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리더는 구성원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와주고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줘요. 조직 내에서 실패와 실수는 학습으로 간주되어 독수리 이미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DNA가 있고 설계도가 있으면요, 독수리가 창공의 독수리 낭떠러져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져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학습이란 이야기입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와 친분이 아닌 성과를 기반으로 승진하고 보상을 받죠. 아이디어 공유도 활발해요. 위계와 상관없이 아이디어가 선택돼요. 조직의 구성원들이 소중하죠. 구성원들이 신뢰받고 합당한 권한을 위임받아요. 구성원의 개인의 재능, 열정, 노력이 높게 평가돼요. 왜 그래요? 조직의 설계도가 사장을 위해서 일한다. 지금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한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조직이 가야 될 창공의 독수리가 될 만한 모든 DNA가 새끼 독수리일 때 내가 있단 말이죠. 새끼 독수리일 때 이 연사 뜨겁게 외치는 이야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창공의 독수리가 될 만한 이 창공의 독수리, 이 날아다니는 이 날개입니다. 날개입니다.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될 만한 DNA가 요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하우스 얼른 안 만드시면은 진짜 너무너무나 많은 걸 잃고 계시는 겁니다. 가인지를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회사에 비전하우스가 없다? 너무나 많은 걸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얻으실 수 있는 걸 많이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DNA가 있어야 됩니다. 아, 좀 스티브 잡스 이 대목에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을 유지하세요. 바보 같음을 유지하세요. 왜요? 우리 안에는 창공의 독수리에 대한 DNA가 있다고요. 그게 양적 규모든 질적 규모든 어떤 품질 수준이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DNA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일은 우리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정한 만족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둘러보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졸업식 때 스티브 잡스가 가가지고 해준 이야기 아닙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왜 hungry예요? DNA가 있으니까. Stay foolish. 그 DNA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직 내 지식이 부족하니까 바보 같음을 유지하라고요. 호기심을 유지하라고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경영자의 태도이죠. 스티브 잡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다양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악인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교사도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 전체가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점들을 배우면 된다고요. 리즈 와이즈먼 아주 뭐 좋은 책들 많이 써줬죠. 멀티플라이어라는 책도 써줬고 루키 스마트라는 책을 써주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DNA 그리고 경영자의 성장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줬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에서 루키 스마트 치시면 영상과 자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한두 페이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키와 베테랑이죠. 이때의 베테랑이란 말은 뭐 노장 뭐 이런 의미보다는 약간 진부해졌다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자, 루키는 배낭여행자, 수렵채집자, 불의를 걷는 자, 개척자 마인드를 갖는데요. 반대로 베테랑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관리자, 지역가이드, 마라톤 주자, 정착민의 마인드를 갖는데요. 루키 스마트, 경영자가 루키 스마트 되었다 이 말은 얽매이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목표를 찾으려고 탐험하고 집중해서 신속하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굶주린 상태로 쉬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배낭여행자 관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진부함을 극복하고 배낭여행자로서의 태도를 지금 견지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 따를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루키 스마트는 활용할 역사와 지켜야 할 명성 뒤에 숨은 자원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희망찬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새로운 영역을 탐험해요. 성심껏 행동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넘어설 수 있고 어제의 모범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요. 이게 루키 스마트가 된 경영자의 마인드예요.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베테랑의 안전지대는 파일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유튜브로만 시청하고 계신다면 가인즈 캠퍼스라고 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저희가 구독료를 아직까지는 한 달에 19,000원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거 인상된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19,000원이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약 7,000개의 영상과 자료 무제한으로 구독 서비스 하실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요금제가 달라집니다.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안 바꿉니다. 인상 안 합니다. 그 가격 그대로 계속 갈 거예요. 자, 네, 저도 9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합정역 7번 출구로 오시면 여기가 저희 사무실 올라가는 네, 저희 방송국 사무실 교육장이 합정역에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건물 몇 군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즐겁게 예, 걷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월 생일자 걸어놓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어요. 여기에 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좀 이따가 나오실 네. OKR 센터장, OKR 컨설팅 센터장인 신주훈 센터장님도 9월이에요. 제 얼굴이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있네요. 접니다. 그런데 아 이거를 올리는데 저희 가인즈 팀장이 저한테 그 뭐 그래도 슬로건 하나만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슬로건 하나 있거든요. 예, 뭐 가을이 왔어요도 있고 뭐 사랑으로 일합시다. 뭐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 따뜻함과 탁월함으로 고객 문제를 해결해요. 이런데 제 거를 네. 제가 마음속으로 뭐 저도 마음속으로 가진 좌우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아 없어질 지언정 녹슬어 버려지지 말자. 이 말은 저기 북한에서 평양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나이가 100세 이상 사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나이가 100세 되던 무렵에 하신 이야기예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말자. 이 이야기를 제가 100살 됐는데 이 말을 할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오마주를 존경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버려지지 말자. 이런 거 있죠. 인생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삶을 살자. 소명이 있는 삶을 살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김경민 아마 구글에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10년 전, 네. 10년 전, 네, 8년 전, 7년 전. 아, 7년 전 아닙니다. 요거 2017년이거든요. 17년이니까 몇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한 7년 되겠네요. 7, 예, 네, 한 8년 되겠네요. BH 시절부터. 예, 네, 접니다. 예, 네, 접니다. 그리고, 예, 네, 최근에, 한 TV 채널에 등장했죠. 나와서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제 얼굴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나는 이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좀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격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제 스스로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진부함이 있고, 루키함이 있더라고요. 먼저, 제 진부함 소개해드리죠. 최근에, 아, 내가 좀 진부해졌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 1번.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마다 저희 연구원들과 저희 동료들에게 한 5, 60명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아니죠. 금요일 아침이 되면 그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깊게 깨닫고 묵상이 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적습니다. 열심히 적어요. 예.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아, 나는 뭔가 말할 때 벌써 느껴요, 제 스스로가. 아, 내가 진부해졌네. 이렇게 돼요. 협업 툴에서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아이고, 우리 멤버들 일 열심히 하고 있나? 들어가서, 제가 초대된 업무방이 있습니다. 업무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난 대화들을 쓱볼 때가 있습니다. 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돼요. 약간 감시하는 느낌 제 스스로 받는단 말이죠. 아,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제 카메라 뒤쪽에 있는데, 저를 그랬어요?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의 진부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샤워 시간이 길어진다. 아, 이거 참 반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저녁에 들어가서 샤워하는 거, 제가 통상 샤워 시간 5분이거든요. 제 평생에. 5분 이상 샤워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네, 5분 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돼요.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해요. 아, 이럴 때,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샤워해야죠. 샤워해야죠. 아침에 일어날 때 꾸물거리는 시간 길어질 때 있습니다. 아, 뭐, 좀 머리 좀 아프네. 뭐, 등도 아프네. 허리도 아프네. 요럴 때, 아, 내가 좀 지금 진부해지는 거 아닌가? 이거 느낍니다. 의미 없는 영상. 아, 숏폼 콘텐츠. 네, 숏폼 이렇게 올려보면서 처음에는 물론 트렌드를 본다. 뭐, 이 좋은 명분이 있죠. 트렌드를 본다. 요즘 숏폼은 어떤 건가? 어, 뭐, 저도 방송하니까. 명분은 그거지만 솔직히 그 명분은 초기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중 되면 예, 얘가 저를 잘 알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영상이 뭔지. 아, 손흥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의미 없는 영상 볼때 있죠. 동료들이 뭔가 컨펌 받으러 오거나 조언을 받으러 올 때, 특별히 리더들한테 짜증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아, 이거 아닌데. 점심시간, 네. 12시 10분에 나가면 몇 시에 들어와야 돼요? 12시 10분에 나갔어요. 그럼 몇 시에 들어와야 됩니까? 1시에 들어와야죠. 1시 10분에 들어오면 안 되죠. 어쨌든 1시엔 들어와야죠. 늦게 나갔어도 1시에 들어와야죠. 근데 나 12시 10분에 나갔잖아. 그러니까 1시 10분에 들어와도 괜찮아. 그렇죠. 이럴 때, 아, 나 진부함이 느껴지네. 시간을 지켜야죠. 경영자 먼저 시간을 지켜야죠. 제가 12시 10분에 나갔는지, 12시 반에 나갔는지, 1시 10분, 1시 30분에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아, 우리, 로비는 12시 반에 나갔으니까 1시 반에 들어온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성과 숫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귀찮거든요. 숫자를 보는 것은 머릿속에 두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래서 숫자 대충 보고 넘어갈 때 있습니다. 동료들이 질문할 때 대충 답하고 돌려보낼 때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봐라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건 네가 고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있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주죠. 좀 이따가 주말 기다려진 이유 나오는데 주말 기다려질 때 아,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싶어. 놀고 싶어. 그래서 주말이 기다려질 때 그때 한번더 생각하죠. 제 자신을 이좀 외부자의 시선에서 저를 바라볼 때 경영자가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가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아, 요거 좀 네, 10가지 적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있어요.
늘 이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저에게 느껴질 때 아, 내가 지금 루키함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반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의 루키함도 있습니다. 루키함 이건 뭐 말이 안 되지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루키함도 있어요. 첫 번째, 임박한 도전이 있어요. 아, 임박한 도전이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너 이거 안 하면 잘릴 거야? 그런 말 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임박한 도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북클럽을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너 번 정도 해요. 그런데 모임마다 똑같은 책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임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실무자들이 많이 오는 모임이 있고 가인지 경영을 오래 한 분들이 있고 오래 안 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레퍼토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 임박해요. 막 내일 해야 돼. 근데 새롭게 해야 돼. 강의 안에 50%는 바꿔야 돼. 그럴 때 긴장됩니다. 잘 안 돼요. 잘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막 올라와. 이게 마음속으로부터 뭔가 올라와요. 그때 야, 이거 좀 루키함이 느껴집니다. 아, 나 아직 부족하네. 열심히 해야지. 자료도 찾아보고 집에서 연습도 해보고. 네, 연습도 해보고. 나의 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올 때, 경영자로서 직접 하는 성과를 직원들에게 공유해야 할 때, 이런 거 아, 루키함 느낍니다. 특별히 이 아침 방송, 예, 조회수와 시청 지속 시간에 연연합니다. 사랑하는 경자 여러분, 기왕에 시청을 하셨다면 최소한 20분 이상, 30분 이상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거 저에게 목표거든요. 시청 지속 시간은 이거 뭐 주제 선정이나 뭐 썸네일이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저의 강의의 퀄리티거든요. 재미없으면 빨리 나가버리시죠.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고 있을 때, 책을 동시에, 저는 많은 책을 읽을 때 뭐 일곱 권도 동시에 읽기도 하고, 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직업 자체가 그렇고 업무 시간에도 책을 읽고 뭐 일하다도 책 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열심히 할수록 책을 여러 권을 한꺼번에 읽고 있다. 그리고 연결이 되면 책이 입체적이 되고 전에 읽었던 책과 연결도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 제가 책을 한 다섯 권 동시에 읽고 있는데 다섯 권의 책이 동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책의 내용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있죠. 최근의 사례를 말해요. 옛날 사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어요. 주말이 기다려지는데 왜 기다려져요? 쉬고 싶으니까 기다려져요.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쉬고 싶어서 기다려져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쉬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거. 이럴 때 아, 내가 지금 이 일주일을 꽉 채우고 있구나. 아, 나도 루키함이구나. 이게 어때요? 나를 고생시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행복감이 있다고요. 충만함이 있다고요. 풀필먼트가 있다고요. 이게 페이스플레스. 내 스스로를 믿을 만한 사람이 돼 있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이 어떨 때 진부함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루키함을 느끼십니까? 저의 경우는 저의 진부함을 느끼는 순간과 제가 제 스스로의 루키함을 느끼는 순간이 각각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 역시 어떨 때 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아, 내가 여기까지인가? 이런 거 느끼는 순간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루키함을 새롭게 하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지. 내 인생 앞으로도 5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100살 넘는다니까요. 5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새로운 루키함, Stay Hungry, Stay Foolish를 견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미래의 동료들이 놀 운동장을 넓게 해주고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저 스스로도 진보해지지가 않고 루키함이 유지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